취업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서 계약을 맺고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인데요. 기업은 현장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큰 혜택이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일반 입시하고 다르게 기업에서 직접 학생을 선발을 하고 그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를 제한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산학협력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한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학협력이 매우 중요한 계약학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학생 입장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등록금이 전액 국비 지원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록금 외에 취업 장려금이 200만 원씩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기업이 원하는 직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산업체에서 원하는 교육 과정으로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형성을 해서 1년 동안 교육을 하게 되고요. 2학년 1학기가 되면 일과 학습이 병행되면서 1학년 때 배웠던 산업체 직무를 그대로 기업에 반영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직무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탈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무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반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아무 기업에나 일단 매칭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그 학생들을 함께 양성할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많이 협약 맺어 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졸업을 한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입학하는 신입생들과 추후 취업 약정을 해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곤 하는데요. 그런 부분의 부담보다는 약간 열정이나 이 아이들을 양성해서 내가 있는 기업에서 열심히 성장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그런 기업을 주로 원하시고 학생도 그런 기업에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을 나가야 될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복지 수준이나 본인들이 업무할 수 있는 그 업무 환경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지적인 부분을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졸업생이 지금 23학년 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학생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너무 성실하고 또 1년 동안 배워왔던 그 직무 자체를 기업에서 그대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었다. 지금 현재 재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입학을 해서 본인이 취업할 회사가 정해져 있다는 거에 많이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교육부에서 사업 유형도 많고 종류가 많은데 조기 취업형 대학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한 대학학과로서 앞으로의 교육 산업 자체의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히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뭐 지역 소멸이나 지방 소멸이나 그다음에 학생의 자원의 어떤 부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나마 좀 해소할 수 있는 교육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화 산업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한 교육 과정으로 발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